찾아가 보니 마을 한편에 마련된 숲 체험장이었는데요. 숲 한가운데에서 놀이기구를 다른 아이들. 저거 생각 잘하셨네요. 완전 놀이공원이에요. 네. 해주님은 다 재밌었어요. 여유가 있고 옆에 또 이렇게 자연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놀다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맘 놓고 신나게 뛰어놉니다. 그런데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사람들, 여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스탬프를 찍어서 청자님께 QR코드를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 선물을 주게 돼 있어요. 마을에서 운영하는 쑥뜸 체험시설, 이곳에도 체험객들이 많은데요. 체험을 두 개 해서 스탬프를 주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. 아, 체험을 두 개를 해야 스탬프? 네, 두 개야 스탬프를 받을 수 있어요. 한 마을에서 두 개 이상의 체험을 하면 스탬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시원하고 절린디가 낫던데요. 절린디가 낫던데요. 네, 절린디가 낫더라는 말씀이에요. 절린디가. 무슨 말 하신 거예요, 지금 인사들이? 누워있으니 게 허리가 축 해진다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체험이 끝나고 사진 한 장으로 체험 인증 준비 완료. 체험을 하면서 찍은 사진은 마을 관리자의 간단한 확인을 거치면 농촌 여행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마을의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농촌에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다른 마을도 같이 투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농촌 마을에서 획득한 스탬프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후기를 작성하면 이벤트 응모도 가능합니다. 그래요. 여기서 스탬프 받아서 너무 좋고 다른 마을에서도 스탬프 다 채우고 싶어요. KBS